강남 재건축하면 개포동 떠올릴 수 있는데요. 개포동에 아파트를 8억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입니다. 개포동 하면 많은 세대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신축으로 천지 개벽을 해서 멋진 모습으로 변한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아직까지 구축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에는 신축과 구축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2023년도 11월에 입주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평형수인 84제곱이 시세가 3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재건축에서 분양한 곳이 DH 대치 에델로가 있는데요. 분양가가 59제곱이 16억 정도 됩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가격이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기 때문에 투자 잘한 물건 하나로 큰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물건은 14평형 아파트이지만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16억, 30억을 능가하는 그런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 아파트예요. 최초 감정가는 10억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8억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23.7제곱미터로 7.2평이고요. 건물은 33제곱미터로 14평형 아파트에 속합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은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1순위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세입자가 있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은 없지만 1순위 근저당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후순위 세입자도 다 배당받는 세입자예요. 그래서 명도도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남 입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치 2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3호선 대청역이나 학려울역이 5분 6분 이내로 갈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0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삼성서울병원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또 주변에 하나로마트, 이마트, 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또 스타필드 등 이런 쇼핑몰들은 차 타고도 10분 이내 갈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세가 활발한데요. 입지가 좋아서 전세가 활발한 것도 있지만 강남에 2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전세를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1992년도에 사용 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은 14평형 아파트에 속하는데요. 네이버 매물에 보시면 저층이 9억 9,500만 원에서 12억 원대까지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5천 단위, 1억 단위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는 것은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이때 바로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 전세가를 조금 더 올려받으면 투자금을 적게 해서 길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가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거래를 보면은 최근에 10억 4천만 원, 10억 5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있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12억 5천만 원 최고자금을 찍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가장 최저로 8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시세가 조금씩 상승해서 지금 9억 원대 거래가 되었다가 10억 4천, 10억 5천까지 거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진행 중인 금액 얼마예요? 8억 원이에요. 지금 8억 1천만 원에 거래하신 분은 한 1년, 2년 이내에 2억 원이나 상승하는 그런 맛을 보셨는데요. 물론 8억대의 낙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머니플레이스 쭉 괜찮은 매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낙찰되지 않고 유찰된 물건들이 시세보다 30%나 싸게 매입할 수 있었던 물건들도 꽤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물건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또 유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핫플레이스인 개포동을 저렴히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세 매물은 14평형에서 11개 정도 있는데요. 2억 8천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거래도 보면은 2억 원대 초반에서 3억 원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전세 거래는 많이 활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정 지역인 강남이다 보니까 매매 거래는 전세 거래만큼 많이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일어난 달은 또 많이 일어나고
하고 정부에서 또 우리 10월 달부터 대출 조이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거래가 뜨문뜨문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정 지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취득세도 중과세가 되는 지역이고 또 대출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이 또 맞아야만 강남을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분들은 이번 물건 관심 있게 보시고 입찰을 시도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듣던 그 개포동 아파트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강남구다 보니까 다 공부만 하는지 놀이터는 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낮인데도 중간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주차 대수가 세대당 한 대라고 합니다. 저녁에는 주차난이 심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대치 2단지의 장점은 주변에 공원이 많아요. 양재천도 있고요. 마루공원이나 에코공원 등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산책하거나 강아지들하고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금액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또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대치 2단지 같은 경우는 14평형, 17평형, 21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4평이나 17평 같은 경우는 작은 방 하나에 거실 겸 방인 구조인데요. 1, 2인 세대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해요. 총 1758세대예요. 세대수 엄청 크죠. 보니까 대부분이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치 2단지하고 비슷한 연식과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 대청 아파트예요. 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포동의 다른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평당 금액이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가 꿈인 분들은 이 주변의 아파트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입구 들어오는데요. 32년 된 아파트답게 천장이 마루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와, 예,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오늘 물청소 날인가 봐요. 오래됐지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가하고도 멀고 지하철역하고도 가깝지 않고 왜 로얄동인지 몰랐는데요. 뷰가 막힘이 없네요. 현관문을 연 뷰가 뻥뷰네요. 멍 때릴 때 이렇게 나와서 먼산 보기 좋은 위치입니다. 사박사모 새로 페인트했는지 깨끗하네요. 사장님 지금 인테리어 하시는 거예요? 잠깐 집 좀 봐도 될까요? 여기는 옆에 있는 호실인데요. 지금 현재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부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와, 바로 들어오면 작은 방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새로 했네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 겸 방으로 쓸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나오면 이런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주차장 뷰. 실제 내부를 보니까 1인이나 많아야 2인 구성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이즈 같아요. 3호 라인에 1, 2, 3, 4 네 번째 층인데요. 샤시를 보니 예전 샤시 그대로이네요. 가장 기본적인 샤시가 인테리어를 안 된 거 보니까 내부도 안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차별성 있게 내부를 잘 꾸며놓으면 인테리어 비용은 들어갔지만 전세 금액을 높이 놓으면서도 빨리 세입자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과의 차이가 많이 커요. 그러면은 투자금이 적어도 5억에서 6억, 7억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물건들은 직접 거주하면서 나중에 분양권까지 받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거주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만 지금 매입한 가격보다도 2배, 3배 시세 상승을 한다면 지금의 고생스러움이 나중에 다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경매 물건은 209동인데 입구에서 가장 끝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걸어서 입구까지 나오는데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멀리 느껴지진 않네요. 입구에는 이렇게 단지 내 상가가 있어요. 은행, 부동산, 편의점, 피아노나 미술 등 초등생 위주의 학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장 서는 날인가 봐요. 강남도 이렇게 아파트 내에 장을 서네요. 아파트 나오면은 정면으로 DH자이 개포가 보이는데요. 24평형이 시세가 24억 정도 하고 있어요. 개포동에 재건축에서 신축된 아파트들은 평당 9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조금 초과하는 그런 금액 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은 큰 사거리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은 3호선 대청역을 갈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수인 분당선을 탈 수 있는 대모산 입구역을 갈 수가 있어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5분이나 10분 이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큰 상가가 있어서 주민센터와 또 은행, 홈플러스, 치과, 병원, 약국, 생활에 필요한 업종들은 가까이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치 2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냐 재건축을 하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빨리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강남의 재건축에 힘을 주겠다고 하니 사업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강남에 신축된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 10억이냐 20억이냐 30억이냐 정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런 가격대인데요. 지금 8억대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중에 신축이 진행될 시 분담금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현재 시세 대비해서도 2억 원 내지 3억 원이나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장기 투자를 내다보시면 강남의 신축 아파트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도 좋을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잘 사놓은 똘똘한 한 채가 풍성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강남에 신축이 될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물건의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곳에 머니플레이스 빨간 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